안녕. 안녕하세요. 뭐 하고 지냈어? 언니 생각하면서 지냈어. 진짜야? 근데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승희 왜 없어? 왜 안 왔지? 승희가 없어 오늘. 그래서 언니가 또 귀한 분을 초대했어. 귀염둥이? 귀여운 귀한 분? 아 귀한 분. 근데 귀염둥이도 맞아. 귀염둥이도 맞아. 어디 계실까? 오세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2019 미스코리아 팀 김세현입니다. 세현씨. 세현양.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초대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팔로우야미 하면 최고의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그럼요. 역시. 아, 미스 코리아 진이 인정했어, 우리 팔로우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꿈 미스 코리아였었는데. 그 약간 왕관 써보는 거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약간 맞아, 알죠? 미스 코리아 왕관. 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왕관을 갖고 왔어요, 진짜. 네. 아, 보여줘요. 어딨어요? 저기 놔뒀는데. 아! 네, 아까도 여기가 빛나더라고요. 아, 한번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잠깐만. 나 이 어떻게 쓰는 거야? 나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얹어서 쓰시면. 아, 얹어요, 이렇게? 네. 작아, 나. 언니 완전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 공존해. 미스 팔로우 진. 아! 진짜 미스 코리아 같아. 안녕하세요. 진짜 미스 코리아 같아. 오늘 머리도 약간 이거 미스 코리아 펌 해가지고 무서워. 근데 이게 되게 무겁. 그치? 완전 무거워. 예쁘다. 아,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이순입니다. 근데 우리 팔로우미에 오면 또 신고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신고식이요? 네. 제가 또 저번 주에 또 다 했거든요. 치킨 누르기. 치킨. 한번 춤을 춰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어떡해. 네. 엄청 섹시한 거 아니야, 갑자기? 벗겨줄게. 아, 너무 좋아요.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 어떡해. 어떡해. 섹시한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어떡해. 와, 너무 예쁘다. 오. 오, 진짜 잘해. 아, 잠깐만, 너무 사기캐 아닙니까? 아, 나 소름 돋았어. 약간 그니까 아, 너무한 거 아시죠? 그니까 춤도 너무 잘 추고 뭐야? 와, 아, 너무 창피해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요. 드레스 코드? 맞아, 맞아. 너무 좋아.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바로 가을 아우터로 멋내기입니다. 아니, 요즘 가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맞아. 가을 다 가기 전에 예쁜 옷 실컷 입어야 돼. 사계절이 맞긴 한데 약간 여름, 겨울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을이 없는데요? 아니, 아니 가을 수도 있어요. 가을, 여름 이렇게. 아, 맞아, 진짜. 좋은데? 괜찮죠? 아, 근데 가을이 가장 옷 입기가 좋은데 맞아, 맞아. 가장 짧으니까 오늘 또 멋을 내줘야죠. 성풀이 합시다, 오늘. 그럴까요? 그럼 드레스 코드 소개를 언니들이 먼저 보여주세요. 뭐라부터 해봐, 여기. 아, 그럴까요? 가을 여자. 저는 오늘 가을 트렌치 코트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가을 하면 또 트렌치 코트잖아요. 맞아. 근데 이 안에다가 또 이런 꽃무늬 원피스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나염이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 이게 또 팁이 있다면 여름 원피스에다가 목폴라를 같이 매치해서 여름에도 활용하고 가을에도 활용하고. 맞아, 맞아. 제가 또 부츠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거 컬러별로 있는데 오늘도 또 신어줬죠. 예쁘다. 언니랑 커플로. 맞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웨스턴 스타일로. 무릎이랑 이렇게 딱 각선이 다 나오게끔. 제가 까먹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뭔가 가을 하면 트렌치 코트 느낌이 있으니까. 아, 근데 옷 진짜 예쁘다. 네, 트렌치 코트를 준비했는데 가을에 어울리는 그린 체크 느낌으로다가
네, 그리고 이렇게 니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또 부츠를 빼놓을 수 없어가지고 아니 가을 템들을 다 장착했어 지금. 네, 지금 제가 메이크업도 살짝 가을 느낌으로다가 이런 반지에 이런 귀걸이까지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을이야. 완전 가을 가을하죠. 밝은 화이트로 포인트를 준 그레이 체크 자켓으로 해서 연청 바지에 화이트 부츠. 약간 좀 화사하게. 그리고 안에 이렇게 살짝씩 이런 슬립 소재 레이스가 있는 슬립 소재. 이것도 살짝 보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살짝 숙일 때나 그럴 때. 안돼요. 살짝 레이스 있는 거. 시켜줘야 돼. 약간 25금인데 여기 지금. 아, 이 정도 가지고? 25금? 약한데? 그리고 또 가을이라고 해서 메이크업을 좀 버건디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래서 눈 밑에 이렇게 버건디를 해서 립도 좀 매트한 립. 그리고 내가 또 요즘 꽂힌 게 타투 스티커. 오늘은 또 이렇게 버건디 컬러 맞춰가지고 이렇게 별 포인트로 준비해봤어요. 부담되네요. 아, 저는 근데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가을하면 또 갈색이잖아요. 저도 오버핏을 좀 좋아해가지고 좀 오버사이즈로 자켓을 입고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그 가죽 스커트를 입었어요. 추위를 많이 타서 아니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 죄송한데 스타킹은 안 신었어요 지금. 아니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또 너무 얇으면 춥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캐주얼하게 입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기본템들이네. 기본템들을 매치해가지고 칼라랑 같이 해서 네. 가을 느낌 나게 매치 잘한 것 같아요. 따라입기 좋은 것 같아요. 예뻐요. 자, 그러면 오늘 팔로우미 우리 미스코리아 진 세연 씨도 함께하는 만큼 한번 우아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팔로우미! 2019 미스코리아 진 김세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이거 미스코리아 때 사진이구나. 네. 어, 예뻐. 와, 진짜 어떻게 봐봐. 되게 성숙해 보이잖아. 되게 아름다워, 저 때는. 되게 아름다워, 저 때는. 지금 합숙 때. 지금 귀여워. 너무 고생하거든요. 이렇게 합숙을 한 달 동안 하는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많이 안 찌고 얼굴 살이 많이 빠져요. 저 때는 그 합숙 한번 가야겠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침마다? 잠깐만, 아침마다? 뭔가 운동 명상 아침마다 명상 좀 뭔가 평온한 느낌인데 아내가? 나도 아침마다 명상해, 침대 위에서. 짠!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와! 아침마다 여기를 찾아와서 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아침에 못 오면 저녁 때라도 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요가를 꼭 합니다. 너무 예뻐. 저 사진 캡처하고 싶어. 합숙 때 이게 아침마다 요가를 한 시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식단 조절을 좀 많이 하고 헬스를 많이 다녔죠. 근데 제가 살이 되게 쉽게 찌는 체질이에요. 그냥 먹는 대로 쪄요. 그래가지고 식단 조절도 그냥 많이 굶고 이랬는데 그 헬스만 하다 보니까 몸이 저는 더 굳어가는 느낌? 약간 그냥 웨이트만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요가를 시작했어요. 짠! 옷을 이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색! 그냥 아무런 디자인이 없는 예쁘다. 딱 달라붙는 긴팔이랑 레깅스로 입고 왔는데 근데 운동복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저렇게 몸이 붓는 거 입어야지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서 좋다고. 네. 저는 너무 못 입겠어요, 저런 거. 왜? 제 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운동하지 막 싶고. 요즘은 레깅스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저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날라고
엄마를 저런 걸 입힌다. 우리 엄마가 귀가 얇아. 그래서 내가 엄마 요즘은 다 레깅스만 입어. 아 촌스럽게 누가 위에 반바지 입어. 레깅스만 입는 거 하면 귀가 얇아. 그래? 그래서 레깅스만 입어 엄마. 아빠가 또 안 말 안 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시고 내쉬면. 아 어떡해. 와 아니 되게 여성스러운데? 오. 오. 아 잠깐만. 아니 오 잘하는데. 오 우와. 잘한다. 편집을 잘해주셨네요. 저는 저거를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몸선이 되게 운동을 많이 하는 몸매야. 그냥 마르기만 한 게 아니라 라인이 진짜 예뻐요. 확실히 운동한 거랑 안 한 거랑 몸매가 달라. 네? 애구야 라니요. 괜찮아요? 드려. 근데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만. 네. 잘하는데? 저 이쪽은 저것도 안 돼요. 아, 저 너무 아프겠다. 아, 내가 아파. 아우. 아니,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아, 나 궁금해. 잘 되는 거야? 진짜? 잘 되는 거야? 완전 신기해.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엄청 잘하네. 아, 그래? 잘하는 거야? 잘했다. 와, 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네. 근데 언니가, 좀, 언니가 요가를 해야 근데 좀 얼굴이 빨개져. 힘들다. 다음 스케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간단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안 하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누디한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선크림부터 시작해볼게요. 약간 스킨팩이 들어가 있고 커버리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피부 화장 한 상태에서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파우더를 때려주면서 바릅니다. 쉐이딩이랑 블러쉬로 들어가고 이 색깔이랑 그리고 약간 스파클링. 저는 약간 블러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나요. 약간 이 색깔이랑 섞어줘서 턱선에 여기를 살려줍니다. 뭐 아이섀도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완전 누드톤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약간 섞어주면서 바를게요. 크게 크게 발라줘야 좀 자연스러운 느낌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라이너. 이걸 먼저 그려줘요. 팁만. 나도 저거 있는데. 팁만 아, 그려주고 나머지는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실수로 하면 지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베이스까지 다 지워져가지고 먼저 팁을 그린 다음에 일단 채워볼게요. 이것만 해도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생얼이랑 안 생얼? 생얼이랑 화장한 얼굴이랑. 그래서 메이크업을 아니 뭐라는 거니? 귀여워. 저는 아이라이너를 좀 두껍게 길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생얼이랑 화장한 얼굴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 약간 애기 같다가 딱 여성스러워진다 이게. 네. 메이크업 라인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브라운으로 여기를 살짝만 끝만 이렇게 다크하게 해주면 약간 오, 이국적인 외국인 메이크업. 나도 해보고 싶어 외국인 메이크업. 제가 미국에서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를 되게 다크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이세 약간 이런 메이크업이 맞아요, 잘 맞아요. 돼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다크하게 주고 아이라이너를 좀 길게 삐죽하게 빼주면 되게 미국적인 메이크업 느낌. 나도 해보고 싶어. 전 약간 색깔은 이렇게 끝에만 좀 주고 립은 안에만 이렇게만 바르고 엄마 아빠 하면 돼요. 맘맘마. 네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제 메이크업? 예뻐요. 예쁘다. 아니 갑자기 확 세련돼졌어. 짠. 제 노출한 느낌 나는. 미스코리아 포즈 한번 해야 되나요? 너무 예뻐. 미스코리아 포즈 한번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다음 스케줄 갔다 오겠습니다. 이따도 봐요. 안녕.